자, 일단 can you tell me the reason? Can you tell me the reason? 여기까지 해서 똑같죠? 너 나한테 이유 좀 얘기해 줄수 있겠냐 말이죠. 그쵸? 여기서부터 관계 대명사를 쓰던 관계 부사를 쓰던 어떤 시작했으니까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야? 그녀가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던 말이죠. 그녀가 나한테 얘기 안 해줬던 그 이유를 좀 나한테 말해 줄수 있겠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넌 나한테 이유를 말해 줄수 있겠니? 그녀가 그녀가 나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겠죠. 그쵸?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Can you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자, 그러니까 the reason이 어떻게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뒤로. 그쵸? 그러면 the reason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Can you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She didn't told it to me. 달고 들어가요? 경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뭐겠어? 위치가 와야 된단 말이죠, 위치가.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Can you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She wouldn't talk to me? 그녀가 나한테 얘기 안 하려고 한다?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왜? 그 이유 때문에 얘가 저 명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why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the reason만 나오면 the reason이면 why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the reason이 달고 들어가는지 for the reason이 되어야 되는지 She wouldn't talk to me for the reason. 그녀가 나한테 그 이유 때문에 나얘 대화를 안 하려고 해. 그 이유 좀 얘기해 줄수 있겠니? 왜안 하려고 한다죠? 왜안 하려고 한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고 얘는 무엇을 말안 해줬다? 그 이유를 말안 해줬다. 명사로서 들어가니까 관계대명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이게 걍 들어갈 때는 관계대명사 써야 되고 달고 들어갈 땐 관계 부사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죠, 표. 됐습니까? 후 후스 후훔 뭐 위치 후스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도 써둬야 되냐? 뭘쓸 때도 있다 그랬더라. 다 까먹었죠.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사람이 아닌 경우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후스 또는 of which를 쓸수 있다 했죠. 근데 of which를 쓰는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나처럼 구닥다리면 of which 가르쳐 줄 거고요. 나처럼 신식이면 아, of which 요새 안 써. 후스 쓰면 되지 뭐. 이럴 겁니다.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다. 얘는 후스를 씁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앞에 선행사가 a man이야. 그러면 뒤로 들어갈 때 his로 들어갈 거냐.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존재하죠. 얘는 왜 of which를 써야 되느냐? 뭐 간단한 예문을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좀안 됐네요. I have a car. The door of the car is broken. 됐습니까? 난 뭐가 나한테 차한 대가 있대죠. 근데 뭐이 뭐가 어떻게 됐답니까? 고장났대죠.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문짝이 고장난 차한 대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차가 있다? 얘가 꾸미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반복된 게 얘하고 얘죠. 그렇죠? 초야.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겠다? 위치로 바뀌겠죠.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하면 어떻게 된다? I have a car of which the door is broken.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the door of the car는 사실은 어떻게 해도 돼? It's 그래서 이게 it이 됐어. 뒷 문장 들어갈 때 it이 됐어. it가 됐어. 목적격 it이 됐어. it가 됐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뭐 쓰면 네.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할때 있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우리가 한번 다 배운 문법이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아, 주격, 그렇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올 건데? 이 형태를 주의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라. 생략할 수 없다. 하지만 비동사일 때는 같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격관계대명사였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올 거다? 명사가 오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면요. 뭐 이런 건 쉬워. 뭐, I know a boy. His mom is a popular singer. I know a boy. His mom is a popular singer. 나는 어떤 남자애를 알고 지내는데 그의 엄마가 유명한 가수래요. 인기 있는 가수랍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얘 일단 뭐 얘랑 반복됐죠. 네. 얘가 꾸미로 갈 거니까 얘 뭐로 바뀔 거고 호스로 바뀔 거고.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Whose mom is a popular singer. 됐습니까? 나는 엄마가 유명한 인기 있는 가수인 어떤 남자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I know a boy. I like his sister. 자, 또 어떤 남자를 알고 지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여자 형제를 좋아하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어떤 남자를 안다? 내가 좋아하는 시스터, 내가 시스터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를 알고 지낸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반복된 거 얘랑 얘죠. 네. 얘를 뭐로 바꾸고 호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아이고 요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라 그래? 된다. 호스 시스터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네. 됐습니까? 그래, 그래야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서 앞으로 가는 녀석은 혼자 가면 안 되고 뒤에 뭘 달고 가야 된다? 명사를 달고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리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의할 사항 형태적인 것은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오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고 조심해야 될 거 뭐 때려잡아라? 좀비 때려잡아라. 좀비가 있는 경우가 많다 했죠. 좀비를 때려잡아라. 뭐 계속 간단한 문장 할게요. I have a sister. 그다음에 나는 내가 싫어하는 시스터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얘하고 얘가 있죠? 얘 뭐뭐뭐 후훔 대시죠. 원칙적으로 훔이죠.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합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은 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거 써놓는다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하잖아.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명사가 없어졌어요. 됐습니까? 얘가 분명히 훔이 돼서 사라졌는데 또 나타났어. 됐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어. 이러면 안 된다. 좀비를 때려잡아야 된다. 됐습니까? 네. 네. 이런 것이 목적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얘만 무슨절이다. 명사 선행사를 포함했다는 얘기가 곧 얘가 모동어리다. 명사절이다. 명사동어리다. 근데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 됐과 차이점. 됐과의 차이점은 끊어읽기 이 표시 속에 뭐 들어갈 자리가 있다. 더
thing 또는 the things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명사가 없단 말이야. 명사가 what이 돼서 없어졌단 말이야.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으면 the thing을 쓰지 말고요. 걔 쓰면 좀비야. then 말고 뭘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를 가르치는 건 별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네. 선행사가 더 리즌이면 여러분도 무조건 Y가 돼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끊어있기 해서 더 리즌이 두 문장 분리할 때 두 문장 분리할 때 여기에 뭐 더 리즌이 되어야만 할 때 더 리즌이 되어야만 할 때 그때 Y란 말이야.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더 플레이스라고 해서 무조건 where가 아니고요. 뭐 더 플레이스로 들어갈 때 그렇죠. for가 in the place 또는 at the place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the time이 선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when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할 때 뭐 더 time일 때 at the time이겠지. in the time이나 어쨌든 at이나 in을 달고 들어가야 돼. 선행사 the time이 두 문장 분리할 때 I met her the time이야. I met her at the time이야. I met her at the time. I remember the time. When I met her. 이럴 때는 when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I remember the time 더하기 I met her at the time이니까. 그래서 the way도 마찬가지 그냥 the way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the way로 들어갈 때? By the way. 아니지. By the way는 그냥 수거입니다. 그런데 라고 말 돌릴 때 쓰는 거야. In the way. 그런 식으로가 뭐였어요? In the way.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In the way.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the way가 두 문장 분리할 때 in the way가 될 때 그때 how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갑자기 선생님이 그 얘기 하겠죠. 뭐는 없다? 뭐는 없다?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어. 뭐는 없다? The way. The way how는 없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the time whe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the place where 쓸 수 있고요. the reason why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he way how는 안 돼. 이 말은 뭐냐? 선행 관계 부사 how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만 남겨 놓든 아니면 관계 부사만 남겨 놓든 둘 중 하나만 써야지. 선행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 way가 선행사이고 뒤에 관계부사 how가 와야 될 상황이면 둘 중 하나만 써야 된다. 반드시 생략이야.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the time을 생략하고 when만 쓴다든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the time when도 되고 the time하고 when 생략도 되고 the time 생략하고 when도 되고 나중에 관계부사에 생략할 때 다루겠지만 하지만 얘는 the way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아니면 how 어쩌고 저쩌고 이 형태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란 뭐냐? 복합관계사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whomever you mee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whomever you meet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Okay.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whatever you want 안 되겠죠. whatever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whatever you want 네가 어떻게 거기에 네가 어떻게 여기에 오든지 간에 오 맞아 맞아 however you come here 네가 어떻게 여기 오든지 간에 뭐뭐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어떻게 네가 오든지 간에 아, however는 근데 무슨 뜻도 있어요. 그러나 라는 뜻도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however가 그러나 라는 뜻도 있고 어떻게 뭐뭐 하든지 간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어떻게 뭐 하든지 간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도 하나만 없어. 그
그렇죠. Why ever는 없어. 그러니까 왜 네가 여기 오든지 간에 이런 표현은 no matter how, no matter why you come here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설명해 놓은 내용이 뭐냐? 관계사에 ever를 붙인 녀석들. 관계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있었잖아. 그럼 whatever. 관계대명사 which 있었으니까 whichever. that ever는 없겠고요. 됐습니까? 주로 의문사 하던 애들 뒤에 의문사도 겸하던 애들이죠. 관계대명사도 되고 의문사도 되는 애들. whoever, whomever. whose ever는 안 되고요. whichever. whatever 이런 것들 복합관계사람 하며 자 관계사와는 달리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끌거나가 좋겠어요. 명사절을 이끌거나 또는 부사절을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끌 때도 있고 부사절을 이끌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and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건 or에 or 명사절 또는 부사절을 이끈다. 그러면 명사절을 이끌 때도 있고 부사절을 이끌 때도 있다 했으니까 지금 얘기한 예문이 있으니까 you may invite whomever you like 하고 있죠.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힘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절이야? 안만 길어봤자 힘이나 her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이 녀석은 명사절이다. 그럴 때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You may invite whomever you like는 You may invite anyone that you like하고 같은 뜻이다. You may invite anyone that you like. 자 여기에 any 묻는 문장입니까? 아니죠. Not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You may invite anyone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누구라도 초대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hard you study, you can't pass the test. 아, 좀 무서운 말이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네가 공부를 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없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통과 못하나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상관없이 However hard you study.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얘는 No matter how hard you stud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No matter니까 no matter니까 상관 있대 상관 없대. No matter how hard, how나 hard하게 you가 study 하든지 no matter 하게 상관없이 no matter how you how hard you study, however hard you how hard however hard you study, no matter how hard you study. 그래서 얘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복합 관계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관계사는 형용사였는데 얘는 명사절과 부사절이란 말입니다. 복합 관계사는.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우게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거는 뭐냐 하면은요. 뭐 하면서 하죠. 자,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후와 위치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죠. 다뤘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며 란 얘기가 뭐 했을 때 주어 역할한다? 두 문장 분리 시에 이 말이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만약에 선행사가 뭐 a man이었으면 두 문 뒤로 들어갈 때 he가 될 수밖에 없다. a woman이었다 선행사가. 그러면 뭐로 들어가야 된다? 두 문장 분리하면 she가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네. 하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위치를 쓴다. 됐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I know the girl, she speaks four languages. 내가 어떤 여자아이를 알고요. 그녀는 몇 개 국어를 한다? 국어를 한다. 그럼 나는 어떤 여자를 안다? 4개 국어를 하는 여자를 안다. 그러니까 the girl이 뒷문장에 she도 될 수 있었고 her도 될 수 있었고 her도 될 수 있었는데 she가 됐으니까 얘를 보고 그래서 무슨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의사라고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s does가 들어 있어야 되겠죠. 더 거리니까. 됐습니까? 동사의 뭐를 주의해야 된다? 형태 네. 주의해야 된다. I know the girl who speaks four languages. 이렇게 있으면 she speak가 어딨어? 라고 규현이한테 1년 전까지 내가 맨날 야 이 세상에 she speak가 어딨어? 라는 얘기 많이 들었던 사람들 있죠. 이제 나야 되겠지 3학년인데.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이미 배웠던 거 who나 which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다. 단 뭐가 없을 때 전치사가 앞에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영역 쉼표가 있는 뭐가 아닐 때 쉼표가 있는 계속적 용법이 아닐 때 자, 지금 여기 쓰는 건 관계대명사 대수 쓰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o, which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지만 단 앞에 전치사가 있다든지 at, 뭐, that, in that, for that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for whom, for which, 뭐, in which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to whom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앞에 쉼표가 있을 때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계속적 용법일 때는 대수로 쓸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a lemon is a fruit. The fruit is yellow and sour. 레몬은 과일이고 그 과일은 어떻고 어때? 노랗고 새콤하래죠. 그러면 레몬은 어떤 과일이다? 노랗고 새콤한 과일이다. a fruit, the fruit 반복되고 있고 a fruit이 it이나 it나 it인데 지금 주격에 it이 됐죠? 네. 그렇죠? 주격에 it이죠. 목적격이. 그러니까 which is that is yellow and sou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주격 플러스 be 동사니까 a lemon is a fruit, yellow and sour 이렇게 이 부분을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할 수 있다. which is, that is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이 있나? 여기에 A의 3번에 보면 뭐가 보여요? 요거 보이죠? 네. 그쵸? 네. 그럼 얘랑 뭐랑 비교하라 그러겠어요? 잘하네. Made from하고 비교하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혹시 A의 5번 이게 러닝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죠? 러닝 아니야. 뭐에다가 ing 붙인 거야? lean이죠. lean. lean against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lean against가 무슨 뜻인지. 보통 뭐 이제 뭐 엘리베이터에 보면 Don't lean against the door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Don't lean against the door.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뭐 볼펜으로 이렇게 지우고 남자 한 명 그려놓죠. 그리고 뭐 하지 마시오? 남자에게 뭐 하지 마시오. 뭐 문에 뭐 하지 마시오인데 원래 그치. 근데 남자로 그려놓고 남자에게 뭐 하지 마시오 이렇게 바꿔놓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 박사를 존경하는 그 소년 에밀리다. admire 뭔 뜻인지 아시죠? 네. 뭐 admire는 R로 시작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뭐 힙합하는 애들이 많이 외치죠. 됐습니까? 아.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집필했던 책을 읽고 있다. 언제 썼던 걸? 과거에서. 언제 읽고 있어? 현재 읽는 중이죠. 네.
그 다음에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박물관에서 일한다. 오케이. 뭐 시제 다 뭐 알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주격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네덜란드가 있죠. 그쵸? 시에 1번에. 그쵸? 그러면 네덜란드는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야? 코리안에 해당되는 거야?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 네덜란드가 코리안에 해당되는 형태가 뭔지 조사해 오세요. 됐습니까? 뭔 소린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거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스위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나라를 스위스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스위스는 뭐에 해당되는 형태냐면 코리안에 해당되는 형태야. 그럼 그 나라를 스위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스위츠랜드라고 불러야 돼요. 스위츠랜드. 됐습니까? 스위스를 스위스라고 부르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스위츠랜드라고 부르고 이건 코리안과 같은 스위스의, 스위스인, 스위스어는 없고요. 얘들은 뭐 독일어랑 프랑스어를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셀리는 축구를 잘하는 소녀고 원숭이는 나무에 사는 동료고 뭐 전부 팩트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52 소유격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 주의할 사항 얘기했죠. 뒤에 뭐가 나오는데? 어이구야, 큰일 날 일이 있네요. 명사가 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 녀석은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덩어리 짓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두 문장 분리되었을 때 이 녀석이 뒤에 있더라도 후스만 오면 안 되고 뭐 뒤에 후스, 뭐 히스 북 이런 형태였다, 뭐 히스 카 이런 형태였다, 그러면 후스 카가 되어서 한꺼번에 앞으로 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와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며, 뭔 소리야 이게. 아, 뒤에 명사 온다는 얘기네요. 이 뒤에 명사가 오는데 뭐 my book 이런 거였다. 두 문장 분리하니까 his, 뭐 her, house 이런 관계였다.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일 때 whose를 사용한다. 근데 뭘 쓸 때도 있다고 가르칠 수도 있다. of which를 쓴다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선행사가 뭐일 때? 사람이 아닐 때.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선행사가, 아, 여기에 그 설명이 여기 나오네요. 좀 그때 설명하고요. 자, 일단 예문. The woman is my teacher. Her hair is brown. 그래서 뭐 여자가, 그 여자가 나의 선생님이라 했죠. 그 다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갈색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이 갈색인 여자가 나의 쌤이다. 그럼 the woman은 뒷문장 들어갈 때 she나 her나 her가 될 수 있었는데 뭐로 들어갔으니까? 소유격에 her. her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자리에는 who도 안 되고 whom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which도 안 되고 당연히 whose가 오고 뒤에 헤어 보이시죠? 네. 됐습니까? 자, 보통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가르치는 예문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어요. 주어 자리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앞으로 오는 걸 잘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her hair가 뒤에 있더라도 후스만 앞으로 오면 안 되고요. 달고 와줘야 돼. 이게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이동해야 된다. 만약에 이 녀석이 뒤에 있었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같이 끌고 와줘야 된다. 여기서 브라운이드 만만 길어봤자 이 문장의 초과도 버전 is my teacher. 됐습니까? 자, 관계사절이 이렇게 문장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을 때 제가 자꾸 물어보죠. 초간단 버전 뭐냐고. 됐습니까? 그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 쭉 가고 쏙 빼낸다 했죠. 두 문장 분리하면 the woman is my teacher and her hair is brown. 관계사절이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는 쭉 가고 빼서 문장 만든다 했습니다. 쭉 가고가 여기까지 얘를 제외한 문장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얘를 the woman을 적절한 형태로 집어넣어서 바꿔서 her hair로 바꿔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this is my bike. 이건 내 자전거고 그곳의 바퀴가 빨간색이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자전거다? 바퀴가 빨간 대자전거다. 맞으면 this is my bike whose wheels are red고요. 그 다음에 바이크는 사물이 아니니까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쓸 수가 있다. This is my bike of which wheels are red. 그러니까 원래 이 표현은 its wheels는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 The wheels of it are red였죠. The wheels of my bike are red. 그러니까 여기에 it하고 my bike하고 반복됐으니까 얘가 which로 바꾸고 of which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of which가 있을 때는 the는 사라집니다. 왜 the가 자꾸 선생님 나타났다 사라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본 적 없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격이 나오면 더는 사라집니다. 소유격이 나오니까 더는 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물 사람이 아닐 때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람이 아닐 때는 후스 대신에 오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으나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지만 글을 회화란 얘기는 문어체와 구어체야 구어체라 그러죠. 구어체 입구자에 됐습니까? 구어체를 얘기하는 거죠. 문어체는 문어가 쓴 글씨체가 아니고요. 글얼 문자 글로 쓴 서체를 어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폴라이트 하겠어? 문어체가 좀 더 폴라이트하고 이런 일상적인 대화체겠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구어체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come A의 1번에 come이 형용사의 뜻도 있고 동사의 뜻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생긴 거 보니까 들어가 있는 위치를 보니까 당연히 형용사로 왔어. 동사로 왔어. 동사. 동사로 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A의 2번에서는 우리가 전에 외웠던 게 하나 보이죠? 뭐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Be covered with였죠. 뭐를 쓰지 않는 수동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썼습니다. 그 다음에 Okay. Advice가 보이네요. A의 5번에 Advice. Advice. 뜻이 뭐예요? 조언은 해주다. 어, 동사예요? 아니요. 그러면 Advise는 뭐하죠? 조언. Okay. 그래서 Advice하고 Advise하고 비교해주세요. 됐습니까? 뭐가 다른지. 왜 나는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을 안다. 어려운 수업이라도 쉽게 해야지. 나에게 표지가 초록색인 책을 건. 나한테 그거 좀 달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라이언은 취미가 기타 연주인 소녀를 안다. 라이언은 그녀를 안대요. 예, 그 다음에 아, 뭐 또 할 거 없나? 아 그거 하면 되겠다. 여기에 1, 2, 3, 4, 5하고 1, 2, 3 중에서 of which를 쓸 수 있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프로듀서가 뭔지는 알죠? 네. 5번에 1번 그렇죠? 아 5란다. C에 1번 프로듀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프로듀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PD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right Orange는 무슨 색깔일까요? 약간 밝은 오렌지색. 그렇죠. 그럼 반대말은 짙은 오렌지색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써는 거예요? 짙은 주황색. 짙은 주황색을 어떻게 표현할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거 really high. high 대신에 쓸수 있는 게 E로 시작하는 그 단어 쓰면 되겠죠. price는 무슨 뜻이에요? 가격. 가격이죠. pride는 무슨 뜻이에요? 자부심. 오. 조사해오라 그러려고 했더니 얘기를 해버렸네. 물어봐야지 다음번 수업 시간에. 와. 이 사람은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인 소녀다. 그는 가격이 20달러인 가방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표현들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53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오늘 하죠. 뭐 7분이 남았으니까 who, whom, which 하나 더 써야죠. 아, 두 개 더 써야 되네. 참 그쵸? who, whom, which, that 생야 됐습니까? 아직 that이 안 나와서 그런데 뭐 that 나오면 여기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절에서 자, 여기다가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덩어리에서 요 앞에 뭐가 명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 있으면 두 문장 분리하려면 얘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a man이었어. 그럼 a man이 뒷문장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him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선행사가 네. 뭐 더 보이였는데 얘가 뒤로 들어갈 때 두 문장 분리하려고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일 때 who, whom, that, which 그 다음에 일단 who, whom, that, 생략 사람일 때 사물일 때는 which, that, 생략을 쓸 수 있다. I like the woman Cindy met her yesterday.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죠. Cindy가 그 여자를 어제 만났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e woman이 선행사죠.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꾸미려 들어갈 거고. 그러면 the woman이 she도 될 수 있고 소유격의 her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목적격의 her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목적격으로 들어갔으니까 I like the woman whom Cindy met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who, whom, that 생략 이런 것들이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다 했죠. 그러니까 뭐 이 시험 문제 이 자리에다 빈칸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1, 2, 3, 4, 5 중에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했는데 선택지가 1번에 후, 2번에 whom, 3번에 뭐 that, 뭐 4번에 생략, 5번에 which 이렇게 써 있으면 답을 몇 개 골라야 되냐? 4개 골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후스라든지 위치 이런 거 빼고 뭐 what 이런 거 빼고는 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뭐 조심해라. 좀비 때려잡아라.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 있잖아요. Cindy met. 그 다음에 이 자리에 her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 who, whom, which, that 생략 이야기하고 있죠. This is the house Jack built it. 이게 그 집이고 잭이 그걸 지었어. 이것은 누가 어떤 집이다? 잭이 지었던 집이다. 그러니까 잭 빌트 잇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 다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고 했고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요. 얘가 덩어리 짓고 있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이 특징들 어떤 형태적 특징들. 근데 이게 무슨 뭐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야. 고등부 문장에 보면 뭐 이런 거에서 약간 뭔가 도치가 일어난다 해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ave to cross 나왔네. 그쵸. have to cross에다가 not 좀 집어넣어 봐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he had both 보이죠? 이번에
왜 그냥 보트가 아니고 헤드보트를 썼는지 됐습니까? 다음에 알렉스 스포크. 자, 여기에 German 있죠? German. 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할 건 German이 Korea에 해당되는 형태인지 Korean에 해당되는 형태인지 됐습니까? Korea 쪽인지 Korean 쪽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Korea에 해당된다면 German의 Korean에 해당되는 형태, 반대로 얘가 Korean에 해당되는 형태라면 German의 Korea에 해당되는 형태. 국가 명사형이냐 형용사형이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형용사형이라면 국가 명사형은 뭐고, 얘가 만약에 형용사형이라면, 아니 명사형이라면 국가 형용사형은 뭐냐, 됐습니까? 다음에 I received the letter had sent last week. A의 5번에서는 뭐 할 것 같아요? I received. Had sent. 왜 had sent냐 하겠죠. 왜 sent 하네. sent 한다고 틀릴까 근데? 그것도 궁금하네.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어젯밤에 너에게 말했던 그 기자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말하다가 뭐예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말하다? Talk about. Talk about 해도 되고 뭐 tell. 뭐 tell A about B 이걸 쓰기도 하죠. A한테 말한다 B에 대해서 할 때 tell A about B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뭐 핸들러가 왜 나와. 나는 올리에비아가 추천해준 뮤지컬을 보러 갔다. 언제 추천해준 걸? 언제 보러 갔다. 이거 됐습니까? 이건 선후관계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언제 한 일이고 이거 언제 한 일인지 선후관계. 근데 선호관계 해주려고 그러니까 칸이 안 맞네. 그 다음에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그 노래들은 훌륭하다. 여기에 3번 B의 3번에서는 뭐냐 하면 여기 이 자리에 왜 is가 오면 왜 안 되는지 왜 are를 써야 되는지. 더 피처 워드 그레이스 메이드 더 보이 이즈 베리 앤섬 마이 시스터 데이디드 힘 이즈 더 무비 스케어리 유 워 워칭 잇. 자, 스케어리에 대해서 뭐 할 것 같아요? 스케어리 무슨 뜻이냐? 어, 얘가 같은 말이 S로 시작하는 무슨 같은 말이 있는데요, 이 같은 말이 ING로 끝날까 ED로 끝날까? ing로, 아니 그건 지금 대답 ing로 끝날 것 같아? ed로 끝날 것 같아? ing. 오케이.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s로 시작하고 ing로 끝나는 같은 말 됐습니까? 겁을 주다, 무섭게 하다 라는 어떤 단어가 있겠죠? 앞 s로 시작하는. 됐습니까? 네. don't me 이러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Don't me 이러죠. 그 다음에 넌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니? 오케이. 언제 잃어버린 걸까? 오케이. 언제 찾았니일까?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겠네요. 언제 잃어버린 걸 언제 찾았니 잘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시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난 그 여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언제 만난 여자가? 과거에 만난. 그렇죠. 과거에 만났죠. 그렇습니까? 언제 유명한 가수였어? 과거에 유명한. 과거에 만난 여자가 과거에 유명한 가수였답니다. 그렇습니까? 자, 관계사 파트는, 관계사 파트는 사실은 얘도 뭐에 절을 만들죠. 절.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사 구가 아니고 관계사 절이니까 문장을 표현할 때 뭐가 몇 번 등장할 수밖에 없다? 동사가 두 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물론 이 녀석은 딴 관계사로 바뀔 때도 있지만 어쨌든 두 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늘 뭘 신경 써야 된다? 두 동사 간에
시제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작문을 할 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그리고 니들 연간 계획표 나왔죠?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왔어요? 아, 10분 사이 있던데. 어, 그래요? 네. 좀 찍어서 제가... 보내주세요. 아, 그 4월 28일. 4월 28일?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